죽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 성만찬에 대한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만찬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성만찬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이때의 성만찬 예식은 단순히 상징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겸한 공동식사의 형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어떤 음식을 할지 정하여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식사를 위해 정해진 시간에 모여 함께 성만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만찬을 온전히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형편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했던 그들입니다. 그들은 성만찬에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교적 삶의 여유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성도들은 성만찬에 늦지 않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먼저 음식을 먹어버립니다. 그 결과 늦게 참석한 사람들이 음식을 배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성만찬에서 분열이 일어난 이 일을 엄하게 책망하며 성만찬 예식의 의미를 어제 본문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교회의 모든 지체와 함께 바르게 시행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합니다. 바르게 시행되는 성만찬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말합니다.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죄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먹는 것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합당하지 않게의 헬라어는 아낙시오스입니다. 이는 어울리지 않는, 적절하지 않은, 부주의한 방식에 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당하지 않게 주의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자신의 죄나 관계의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공동체 전체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공동체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동체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행하는 성만찬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는 헬라어로 에노코스 에스타이입니다. 에노코스는 유죄의 책임이 있는, 책임져야 하는 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뜻대로라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책임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게 하시고 사람들끼리도 화목과 연합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만찬은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성만찬에서 무분별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공동체가 분열하고 질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성만찬을 한 행위는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경고함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의 모습은 용서를 기대하며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식사 때 무질서하고 배려 없는 행동을 함으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야 하는 자리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고 그들을 질책합니다. 그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의 모임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많은 사람에게 무가치하고 부적절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성만찬을 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자신의 진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이 지닌 대속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답게 살 수 있는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는 자신을 살피고 난 후에야 떡과 잔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성만찬은 예식의 모습에 가깝지만 우리는 성만찬이 갖는 대속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하며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묵상하고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빵을 상징하는 주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피를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만을 얘기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개념을 확대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성만찬하는 것은 27절에서의 합당하지 않게 성만찬에 참여한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임과 교제에서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를 상관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먹고 마시는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을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죄는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를 바르게 분별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도록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배려하여야 했습니다. 그들의 합당하지 않은 성만찬 참여는 그들 중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을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성만찬의 의미와 성만찬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바울은 잘못된 성만찬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성도에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말합니다. 더불어 바울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하며 우리가 징계받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심판을 뜻하는 판단과 정죄함이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판단은 징계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온 정죄함은 영원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성도가 주님께 판단받는 것은 영원히 심판을 받아 파멸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주님께 판단받는 것은 주님께 훈육과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징계를 받은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주께서 주시는 징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징계하듯이 우리의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잘못된 성만찬으로 징계를 받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는 함께 먹으러 모일 때 정말로 형제 자매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형제 자매들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가장 약한 자에게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을 온전히 살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의 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만찬을 귀중히 대해야 합니다. 더불어 겸손한 태도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다른 성도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다른 중요한 주제들도 다뤄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린도를 직접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 더 대화를 나누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꼬집고 재조명한 성만찬의 의미를 통해 성만찬이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식을 넘어 우리의 중심을 조명하고 삶의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의 의미를 신앙과 삶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성만찬에는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더불어 소외되고 약한 자를 살리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가장 작은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기적인 태도와 사랑 없는 모습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예수님 안에 함께 모였다고는 하지만 옆에 있는 지체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나요?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배려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내 안에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고 돌이킵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살과 피로 산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천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생히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로따로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성만찬을 비롯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만을 생각했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이키시도록,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게 하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를 위해 개인의 생각을 모두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